그 지금 광고를 찍게 된 스쿠터가 뭐냐면 이라고 해서 전기 스쿠터예요. 됐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 제가 DNA 맞죠? DNA? 대림에서 바뀐 DNA는 어떠세요? 대림모터스에서 DNA로 회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나오는 출시하는 이제 전기 스쿠터를 제가 뭐라 해야 되지? 광고 촬영을 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저한테 막 맡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저랑 같이 찍어주신 무서워. 저랑 같이 찍어주시는 분이 저희 언니, 바이크 쪽의 친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보람 씨, 이제 캐롤라인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인스타 인플루언서 언니랑 같이 찍으러 나왔는데, 이렇게 대림에서 다 멍석을 다 깔아주시고 있어요. 네, 많이 이런 식으로 촬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촬영을 조금 했는데, 영상을 제가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중간에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벚꽃도 굉장히 많이 펴가지고, 송도 쪽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벚꽃이 지금 되게 만개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햇빛도 완전 따사롭고, 촬영 감독님도 오시고, 연출 감독님도 오시고, 그리고 조명 감독님 다 오셔가지고, 진짜 굉장한 광고가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주행 촬영을 하게 되는데, 먼저 그냥 앉아서 쉴 거예요. 일단 모델 데뷔 타임이라서, 일단 쉬었다가, 아이고, 이따가 주행 촬영을 할 겁니다. 이따가 봐요. 지금 광고를 찍게 된 스쿠터가 뭐냐면 EM1이라고 해서 전기 스쿠터예요. 그 지원금을 받아서 사는 그런 전기 스쿠터인데 시승기도 제가 부탁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오늘 광고 촬영할 거예요. 그거에 맞게 지금 의상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하고는 많이 맞지 않는 그런 의상이죠? 네? 촬영팀 분들이랑 DNA 모터스에 굉장히 잘 끌어주셔서 재밌게 찍게 됐습니다. 지금 유행샷을 찍으려고 준비 중이어서 먼저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행 촬영을 하기 위해서 헬멧을 썼습니다. 네. 헬멧은 그냥 무헬멧이에요. 일단 주행을 하러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되게 이것도 되게 귀여운데? 갑시다, 주행하러. 영상이에요? 응. 지금 주행을 하러 갈 건데요. 제 주행하는 모습을 보람이 언니가 찍어줄 거예요. 잘 찍어주세요. 하는 거 봐서요. 잘하고 와요. 네. 땡. 자, 드디어 엘리양 출발합니다. 네. 시야에서 사라졌네요. 벚꽃 한번 보시고 엘리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할게요. 찍은 거를 보고 있어요. 주행샷 이렇게 찍어보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죽이네.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짠! 전 주행하고 왔어요. 이제 보람이 언니 차례라서 제가 이제 쉬고 있다가 언니가 돌아오는 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촬영팀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셔가지고 좀 재미있는 광고 촬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짠! 어색해. 유튜브 체질 아니야. 바이크계의 저의 친언니예요. 성은 달라도 언니가 몇 년 됐죠 저희가? 우리가 10년? 10년 좀 넘었죠 거의? 맞네. 나 12살이 12살이래. 갑자기 미성년자. 갑자기 미성년자. 네, 10년 넘었죠. 그래서 언니가 타는 거를 지금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촬영 봉고차가 안에서 감독님께서 촬영 그 카메라를 드시고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를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주행샷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촬영 마치고 쉬는 중이에요. 보람이 언니가 주행샷 찍으러 나가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DNA 모터스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시죠?
아니 배는 안 고파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 모델들이 피는 곳으로 왔어요. 날씨가 해가 지니까 굉장히 좀 추워진 것 같아서 차 안으로 피신했답니다.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캐롤라인 씨? 역시 나갔네요. 이미 그녀는 갔습니다. 배고파. 이제 밥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모든 감독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찍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예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촬영을 다 거의 마쳐서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이 다 끝나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나 몰라. 완전 해가 질 때까지 너무 다들 고생만 하셨네요.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모두 열심히 해준 덕분에 만족할 만한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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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